일단 그 항님한테 저 걸었는데 보너스를 받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광물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게이트가 건설이 완 아니 그러니까 건설 구역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만들고 있네요. 본진에. 예, 만든다. 좀 드릴까요? 방송기지 건설 중인데요. 케이드에 만들고 있습니다. 스테이션 철거할 때 광물 좀 돌려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게임이 어디에도 철거로 환불이 없으니 항상 배 아프죠.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오케이. 안제티나르의 은하 연합 지성체 연합 함대가 모이는 것 같군요. 54%.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좋을 텐데. 안데티나라의 조선소도 있나요, 혹시? 남의 동맹 맺으면 남의 동맹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나? 조선소 없죠, 지금. 아. 지금 만들 저 그냥 그리고 제가 스테이션. 성수님 땅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회복은 뭐 자연스럽으니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지금 같아요, 항상. 동맹도 아닐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 그러니까 전혀. 동맹이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동맹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동맹도 안 동맹이어도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수리밖에 안 돼요. 속국이었으면 됐을 려나? 같은 아니요, 속국이었으면? 그냥 거, 잘 모르겠네요. 괜히 풀었네요. 다시 들어오실래요? 속국으로? 만들었다. 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유인을 하나씩 부시면서 이걸 부시면 이제 저 막아볼 잘, 거란 말이죠. 20K를. 저 잘못 붙잡히면은 망한다는 거. 물론 아광속 그 아광속이래. 그냥 탈출이 괜찮았어도 어차피 금방 다 터지겠지만은 지금 이제 탈출을 빵프로로 했기 때문에 함선들의 속도도 솔직히 느리고 여러분 따라다닌다 식으로 올라가네 이제. 제 타이탄에다가 어떤 함대 보너스 해놨지? 수리 선체 장갑 수리 해냈구나. 지금 타이탄 여러 개 설계해 두시고서 그 보너스 막 나눠놓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 터져서 지금 문만 없지만. 지금 설계를 바꾸긴 그렇긴 한데 일단 서쪽 잡고 나서 저희가 좀숨 돌리는 시간 가진다면은 지금 서로가 각각 보너스를 나눠 가져가지고 서쪽 잡고 아니면은 북쪽 어차피 고다이바님으로 모여야 될것 같아요. 거기가 좀 빈사니까. 지금 북쪽 예, 이거 그때 빨리 업하면 돼요. 살고 북쪽 안 잡으면은 고소해가님이 이제 사라지실 네, 거예요. 저는 아직 영역이 아직 남아서 괜찮은데 고대변님이 지금 반 갈리셔가지고 어차피 여기 빨리 잡고 이제 북쪽으로 가서 업그레이드는 고대변님이 하실 거 있으면 그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방금 제가 궁금하게 된게 타이탄의 막 보호막 내구도 마이너스 20%가 서로가 다른 진영이기 때문에 중첩될 수 있을까 안될 싶네요. 것 같죠? 예, 안될 살아보세요. 것 그렇게 같은데. 해줄 리가. 해주면 사기인데. 다른 분들의 함대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는 조급합니다. 인정해 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조급해요. 바로 뒤에 있어요. 저기 가야 될것 같은데 케이드를 먹을까요?
먼저 가서 드셔도 되고 지금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제 함선들 왜 그런지 뭐 그냥 엄청 느리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아이고 또 하나 플라즈로 우선 이동할게요. 예, 플라즈로 이동해 있겠습니다. 네, 가죠. 몇 개 없지만. 이제 행성 몇 개야 이거? 여섯 개 남았나? 하나 폭격당하고 있고 불쌍한 제 벌레들이. 아 올라간다. 이거 유인 KDS 유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 올라가고 하나는. 진짜 저희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요 모든 게 다 그냥 한 그 수도에 모여 있으면은 아 진짜. 지금 카미자로 올라가고 있네요. 고다가님 행성 예. 드릴까요? 아, 다 잃어버려서 멸망 피하게요. 네, 아, 저희 어차피 국경 맞대고 있는 쪽에 몰락제국 거 두 개 있는데. 일단 실제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지면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제가 하나, 여유가 있으면은 하나는 올라가요. 왜 여기 건설선 안 펴고 올라가지? 지금 아니 둘 다 올라가고 있어요. 네, 둘 다 올라가는데 얘네가 지금 수도에 합쳐지는 거를 뭐 막아야 되나? 이런 지금 이동하는 속도 보면은 저희가 점프를 해가지고 한 3개, 성개 정도 띄워놓을 수 있으면은 올라올 동안 페널티 사라지고. 점프는 아강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그냥 잡혀버려요. 점프 잘못하면 도망을 못 갑니다. 점프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 그냥 케이드를 때리고 유인 되면은 좋고 안 되면 최소 아까 블랙홀까지는 올라가서 여기서 어떻게 좀 끊는 게. 케이드 좀 때리고 있을까요? 예, 뭐 이동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제 거에 제 게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네. 아, 저희 쪽도 머리를 좀 저희 쪽도 박살나기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굴렸으면은 브론 싱귤래리티 블랙홀 쪽에 딱 다 모여 있어가지고 먹어 일단 땅 탈환하고 그래서 보너스 저희가 얻고 있는 사이에. 근데 우리가 천상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여유 있게 좀 나오자마자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가지고. 뭐야 내가 이 녀석 혼자 문제는 없겠지. 여기서 유인이 좀 유인 되나 보죠. 그 업을 이제 하실 때는 이제 갈아 끼는 거 말고 우선은 퍼센트 올려주는 거 있죠? 그런 거 위주로 눌러주세요. 내구도나 아니면 공격력. 장비 갈아 끼 시간이 없어서. 2만 상대할 때 초계함 하나 잃어버릴 정도라면은 예, 괜찮은 화력 나오네요 이제 다 같이. 한 칸 더 올라가실까요? 그럴까요? 화력 차이가 충분히 심하다면은 진짜 한 대도 잃지 않고 그 13만을 그러니까. 저희가 제거할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정말 쉬워지는데. 네, 그게 원하는 반대. 최소 거의 소비 없이 병력을 다 잡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지겠죠? 근데 그거 거기서 이제 막히면 본진은 얼음도 없는 거고. 아, 이 엄청난 수의 함선들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내가 몸빵, 약간의 희망은 몸빵을 해야 되지. 저 뒤로 가 있어. 너무 적은 수의 병력이. 파운이아까지는 올라갈게요. 위로 두 칸. 얘도 유인이 안 되네. 큰일 났다. 계속 올라가는데요, 제대로? 네, 그냥 저 키마다르까지 이렇게 다 올라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된 거 그냥 본질을 괴롭혀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쟤들이 이제 땅 두 개 저기 빈 곳을 아마 피려고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확보한 지역을. 그러면 진짜 본진을 치고 그러면 발목 잡아볼까요? 발목 한 번. 한 대 한 개 희생해가지고. 아예 안 돼 안 돼. 아니 뭐 저기 그 구축함 한 대씩 떨궈가지고. 아 그냥 못 움직이게. 자, 7만, 5만, 5만, 17만, 20만, 7만, 17, 27만, 27에서 6, 33만, 그 다음에 5만, 40만 정도네요, 지금 현재. 한번 멈췄다가 저 뒤에 50K짜리 놀고 있는데 따로. 예, 45만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우리 올라 28K짜리도 있고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는데. 가보이네요. 약간 더 갈까요 위로? 아니 저 뒤에 뒤처진 함대가 너무 많아갖고 뭐 28K, 50K 막 이런 게 있어갖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빨리 오세요. 아니면 그냥 이게 연방의 문제죠. 통수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군수 작전에 있어선. 아 보충하려니까 빡치네. 제발 수도에 멈추지 말라. 계속 올라가. 수도에 목적지 뜨면 수도는 아니에요. 목적지 키미다르. 아 보이는구나 AI 이런 거. 네. 지금 파파님 병력 200. 아 이거 발목 붙잡기 위해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안 걸린다네요. 안 걸려요. 걸리네요. 무시하고 올라갔네. 스테이션에 걸려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네. 스테이션이 세니까. 아니면은 본진을 먼저 때릴 수가 있나요 지금? 본진을 차라리 먼저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쟤네 그냥 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올라가죠 그러면. 아니 좀 뒤에 네. 친구들 기다리고 10K니까 31K 이 정도인데 20K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 우선은 올라가죠. 한 칸만 올라가죠. 동시에 올라가야 됩니다. 한 칸만 오케이. 필사적 수단 선택한 게 한 번도 도움이 안 됐네요. 이런. 그게 방어 전쟁이 아니라서. 그만. 아군 영. 예. 방어. 로 지금 전투를 벌이 시간이 지금 안 벌어져가지고. 40% 연사 속도 증가는 엄청난 건데. 아 이게 웃긴 게 게임이 조선소를 만들어 놓으면 조선소 있는 데서 다 뽑아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만 그냥.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게임이. 이게 수동 예전에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것보단 나아졌지만은 아직 손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수동을 차라리 수동으로 해가지고 그냥 모이게 옛날처럼 그냥 그쪽 해놓으면 랠리를 찍어놓으면 그쪽으로 모이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지. 이건 너무 제 스테이션 하나에서 뭐 지금 병력을 열 몇 개를 뽑고 있다는 건 딴 데도 조준소가 많은데 왜 그럼 조준소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거리 관계상 막 수동으로 점프 드라이브 쓰고 관문 같은 거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동하는 시간 동안 합류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기하는 게 더 빠르다 계산을 한 거라고 핑계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타이탄이 막혀 타이탄에 막혀 있는 걸 보니까 저 또 계산을 안 하는 것 같아요. AI가
지금 수도만 있네요, 지금. 어, 하나 내려온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하나? 어, 하나 내려옵니다. 어, 워멀리는 데까지 갈까요? 블랙홀이요? 아니, 블랙홀, 블랙홀. 아, 거기 못 갈려나, 시간이? 제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일로 오는 것 같은데? 네, 저희 있는 데 쪽으로 와요. 여기에서 기다리죠.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일로, 제가 하나가 일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네.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로 보이세요? 저거 잡고 각기 옆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적 병력 후퇴는 하고 있나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딱 싸움 벌어지면은 저희 그 승리하는 쟤네가 패배를 했을 때는 그 완전히 그냥 사라지는 것 같긴 했는데 이탈 각계 이탈을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이탈하나? 네. 예, 이탈 해요. 아, 9만짜리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한번 싸움 애들 각계 이탈하는 것 같아. 그럼 블랙홀이 이득을 주긴 할 텐데 확실히. 아, 제 땅도 이제 털리네요.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나요? 아, F말 K 내려오는 거 혹시? 올라가죠. 어차피 할 것도 없으니까. 확실히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만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거 그냥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잠시 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수도까지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거라면 한 칸만 올라가자. 한 칸만. 북한 올라갈까요? 이제 북한 가기. 제 스테이션 있는 데서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를 미리 해둔 땅까지 녀석이 내려오길 바라는 아니면, 게 제일 아니면 후방을 저기 들어오는 성계가 어디 방향을 아니까 거기 뒤에 대기하고 있을까요? 측면이나 후면에 대기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직격이 가능하니까 그것도 좋죠. 네. 계속 올라가죠 일단. 네, 한 칸만 더 가죠. 헨센돈까지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더 맞죠. 쟤네가 더 그런가요? 한 칸만 더 올라가서 베트리아에서 그 들어오는 그 헨센던에 있는 글로 아마 들어올 거니까 거기 뒤나 옆에 병력을 배치를 해놓죠. 여기 우리 스테이션 하나 만들면 좋은데 뭐 시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자리를 측면으로 후면으로 잡아놓게. 옛날에 이렇게 해서 좀 재미를 많이 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다 요즘은. 예, 이제 싸울 때 동시에 싸우는 게 훨씬 좋으니까 흩어놓고 1.4 하는 거로. 예, 핸덴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삥 둘러놓죠 함대들을. 네네. 그쪽 있고 스테이션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차피 만드셔야 되니까 스테이션을. 네, 지금 예,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거 땅들 먹으면서 보니까 이 녀석들의 땅은 저희가 탈환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방을 맞아요. 시키는 거라서 남는 게 없죠. 부서져 버렸어. 부서져 버렸어. 방향을 웨이를 써서 방향을 좀 그쪽 방향으로 뒤로 돌아 계시지 말고. 왜냐면 그 선회를 해야 되니까 우리 병력도. 오케이. 옵니다. 과연 공명의 함정인가? 7일 후에 점프. 이 정도는 가볍게 제압을 해야. 온다. 예, 잡겠죠. 완도가라도 가라. 아, 느리다. 엄청 느려지네요. Planetary invasion alert. Malignant atmospheric incursion detected. 아, 초기화만 다섯 대 터졌다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됐다. 몇 개 터졌지? 세척 보셨네. 그 저는 소리는 없네요. 전함 한 대 터졌어요. 아이고야. 이제 올라가죠 쭉. 네. 예예. 예. 바로 올라가죠.
하나 더 내려옵니다. 예, 하나 더 되네요. 블랙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좋죠, 이렇게 하나씩 오면. 블랙홀에서 이탈이 안 되니까 블랙홀에서 잡죠. 쟤네 그냥 후퇴 안 하고 바로 각설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잘 모르겠네요. 이탈하긴 해요. 근데 얼로 이탈됐는지는 안 보이는데요? 본진이 하도 많으니까. 아... 실종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네, 지금 실종되어 있고요. 블랙홀까지 가는 걸로? 네, 블랙홀까지 갑시다. 전투 보고서에 따르면 한 대 터졌다는데 여러분들의 그 승적을 저희가 제 쪽에서는 안 표시한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다 합치면 몇 대 더 터졌겠죠. 랭캐스터 법칙에 의해서 우리 많이 피해 없을 수도 있어요. 수가 많으니까. 똑같은 공격력이라도. 예, 이제 블랙홀의 네, 블랙홀 이탈 감소 이용하면 아까 전처럼 저기 우존 길목에서 너무 멀리 뛰어놓으니까 또 공격을 안 하더라고. 좀 가까이 붙여놔야겠어. 스타크래프트 무슨 코어 플레 미션 하는 거 같네요. Technological acquisition successful. 네, 판에 함대 어디 있나요? 제 함대 한대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 재생 금속 생체 금속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 80K 놀고 있는데요. 이순양 함대. 네, 근데 지금 증원 중이에요. 여기서 되도록이면 다 잡죠. 옵니다. 탔어요. 오케이. 터지는 게 보이네요. 이탈하지 않고. Alert. Fleet unit offline. 순양 하나 되죠. 스텔라리스 함대 이렇게 많은 함선이 전투에 참여하는 거 보니까. 하나는 안 오는데 지금 본진 치는 게 낫겠다. 네, 본진 칩시다. 지금 파파니까에 다 모인 다음에 가죠. 네, 저 우종까지만 먹죠. 우리 우종까지만 먹고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기다 저게 수도가 우종 딱 옆에 있는 거니까 들어가자마자 상대방 수도 싸움이죠. 수도랑 수도가 66K가 있고 병력이 300이 있으니까 400K가 필요한데 동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다 같이 입구에 네, 대기하다가 다 같이 입구에서 네, 대기합시다. 3, 2, 1 해서 딱 들어가죠. 네, 네네. 예. 우선은 더 오실 분 기다리고 하필 바로 앞이에요. 아, 드디어 잘 됐죠 뭐. 날아가면서 저희 전투 순서가 이상해지는 것도 피하고 적들의 사정거리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니까 그 혜택을 못 받으니 상대방이 지금 사파님 80K 함대 와서 오고 나서 공격 들어가죠. 네네 기다릴게요. 지금 네. 한탕 뒤에 있는데 저거 여기 근데 80K가 아니라 그 영토 보너스 받아가지고 80K 어쨌든 뭐 70K는 되겠죠? 실제로는 한 55 정도 되고요. 지금 만이라도 아까운 싸움 천이라도. 아니 지금 근데 여러분 제독 중에 혹시 수리되는 제독 있으시면 교대하시면 되거든요. 아 지도를 있어요, 그런 거. 모집을 해보세요. 보세요 있나. 그 지금 수리 급하신 분들은 돌려가면 쓰면 되니까 왔다 갔다. 아 제가 종족 개량한 이후에 보너스 능력 있는 애들이라는 걸 생각 못했네요. 그냥 지도자들이 아 아까 전부터 바꿨어야 되는데. 물론 레벨, 그러니까 레벨이 차이가 나는 게 심하지만 아까 전부터 키웠으면은 어? 하나 내려오는 거 훨씬 좋았어요. 내려오는 거 같은데? 어? 오네요. 뭐 온다 온다. 나쁠 거 없죠? 저희가
아까 전그 처음 이탈했던 애인 거. 아 생겼네. 새로 생긴 거야. 새로 생긴 거. 아이씨 빨리 잡아야 되겠네. 와. 그나마 지금 저희 전체 피해량이 막 한 번 전투에서 막 잘해봤자 한 막 5천? 만? 이러면은 예 뭐 생겼어요 생겼어 자네 뭐야 플라즈마 피로도가 안 쌓이고서 적을 제거하고 있는 거니까 부담은 없네요 부담은 없어요 아 고다이바님 땅은 많이 부담스러워 보이는데 제 땅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큰일 났네요 고다이바님 빨리 막아야 지금 두 개, 세 개, 네 개 그래도 애들이 좀 느리네요 지금 남부에 있는 애들이 우리... 관문 먹는 순간부터 큰일 납니다 관문이나 북부와 연결되는 웜홀 통합 세력이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지금 카무로 와서 점프하시려는 건가요? 네 한 방에 기다려야 되긴 하지만은 예, 쭉 이동하는 것보단 빠르니까요 타이탄도 좀 점프 시켜야겠다 타이탄 점프 어? 성수님 그 게이트 이제 건설하시는데 광물 모이셨나요 좀? 찍고 있어요 지금 백사님 좋게 내려오는데요 이거 점프 안 하네 뭐지? 이거 지금 오기 전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30 황당하네요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내려오면 좋으니까요 금방 잡으니까 아니, 아직 파파님 네. 오남대도 합류를 안 해서 그럼 더 기다려 아이 저거 네, 우리 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배치를 그러면 아까 전처럼 그냥 카마드로 가세요 그냥 카마드로 그쪽으로 와갖고 어차피 내려올 테니까 저거 양쪽 위아래로 협공하면 되니까 카메다로 저 카메다는 지 먼저 피시죠 예 아니 와 오셔야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돌아서 오세요 위아래로 치면 되니까 저기 여기 예 어쨌든 점프 뛰고 뛰고 기다리시면 돼요 아 띵고 한 번 더 뛰어야 되나요? 그러면 아, 예. 한 번 더 뛰게 예. 그러면 위아래로 우리 협공을 예. 하니까 우리 우주 근데 50K인데 이거 방어가 20K라 저거 200일 지나면은 80K, 70K쯤 될 거예요 공격력이 좀 늘어도 그래도 손실이 좀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대한 어쨌든 지금 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 배치를 좀 아까 전처럼 합시다. 점프 한 다음에 페널티 사라지길 기다릴 타이밍과 쭉 올라가면서 지금 땅들 제거한 다음에 왈모르에서 내려오시는 거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력 손실이 없는 그냥 저희와 합류가 저희 기다리고서 합류가 낫지 않을까? 네, 위로 돌아서 가볼게요. 위로 돌아가시는 게 낫다 싶으시면. 잘 안 나와야 되는데. 급할 거 없습니다. 저야 뭐 그냥 멸망의 직전이다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두칸 앞까지 왔어요. 왈모르에 있습니다 지금. 아 예씨 우리 팝을 해체하고 있네. 아씨. 수리 가능 지도자들을 함대에서 교체하고 저기 지상군밖에 없는데요 저 뭐지? 저희 지상군 필요 없는 거 맞죠? 녀석 수도행성 터트리기만 예 수도행성 터트릴 때는 필요 없어요 저 34만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핵 자체라는 녀석도 6만 왜 표시가 안 돼 있었지? 6만이 그 은하계 지도에서 안 보이네요 핵은 이럴 수가 그러면 예 40만이군요 아 왜 13만 이제는 내려오나? 빨리 와라 지금 점프 타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돌아가신대요 위로 예 실제로 진짜 파파님의 병력 없으시면은 저희가 이길 수가 없네요 지금 135